스파타의 텐션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연희 짱이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치 다르네요. 다르네요. 자침나간 텐션도 올려주는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텐션도 웃음도 아낌없이 주는 김호영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무대에도 진심 노래에도 진심 최파타에도 진심인 배우 차지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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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맞이하라. 텐션이 거의 뭐 저 같이 예, 여자 김호영이시네요. 예, 예, 예. 같이 있으면 제가 아니 이게 사실 예. 지연 씨가 예. 아, 평상시에도 막 이런 텐션을 올리는 사람은 아닌데 예, 예. 이게 또 이제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같이 일이 됐다 해서 그만큼 이제 흡수력이 빠르고 흡입력이 예. 조금 맞아 맞아 그 흡입력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차지은 씨. 네. 네 정식으로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저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오지만 텐션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소문난 절친이시라고. 네. 예, 예. 어떻게 서로 알게 된 거? 아무래도 작품에서. 그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공연 뮤지컬 업계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알고 지낸 지는 너무 오래됐죠. 네, 네. 너무 오래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서로의 팬이었던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예, 진짜 찐팬이에요. 예, 예, 예. 정말 서로의 너무 팬이었고 네. 작품을 정말 최근 들어서 같이 하게 만나게 됐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바람에 예, 같은 역할을 예, 예, 사실 이제 무대에서 좀 대사도 나누고 호흡을 좀 나눴어야 됐는데 맞아. 아직은 제대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 조금 아쉽긴 하다만은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또 같이 하면서 쫙 또 붙었죠. 네. 예.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에서 어떤 느낌이 확 오네요. 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있어요. 예, 예, 예. 우리 차지은 씨는 올 봄에 만나고 5개월 만에 네네. 다시 최파타를 찾아주셨는데 네. 그때도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맞아요. 하면 꼭 나오겠다 하셨는데 약속을 네. 지켜주셨고.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역시 뭐 우리 차지은 씨 카리스마대로 그렇죠. 블랙을 네. 예, 위아래 입으셨는데 네. 우리 호영 씨도 의상 스케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늘 또 이 비 오는 날 산뜻하게 네, 약간 일단 반지가 너무 눈에 띄고요. 아, 반지. 예, 예. 반지, 반지 팔찌. 반지 팔찌가 약간 지금 이제 뭐 예, 장식 액세서리를 좀 잔뜩 네. 좀 하고 와봤고요. 재밌네요. 위에 이제 상의를 네. 이게 니트류인데 이제 화이트와 예. 그렇죠. 약간 예. 이거 핸드메이드라고 제가 예. 들었거든요. 거기에 약간 이제 블루 포인트를 주었고 네. 이 블루 포인트를 연장시켜서 이 바지가 예. 오늘 아주 조금 이제 예. 바지도 니트인 줄 알았어.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런 느낌인데 볼록볼록 이제 엠보싱 예. 예. 그런 어떤 소재로다가 이렇게 한번 예. 아, 해봤어요. 비 오는 날 너무 산뜻하고 예. 저 바지 재질이 뭐가 튀겨도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랐을 때 탁싹 털어내면 될 것 같은 맞아요. 꼴러기를 입으셨습니다. 예예. 예.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위에 상의는 아이보리의 그 블루와 네. 예, 뭐 더 그레이와 짙은 네, 네. 더 짙은 네이비 너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서 너무 산뜻하고 예쁘네요. 아니 오늘 사실 우리 화정 DJ도 옷이 또 상큼하네요. 아니 저는 그냥 스카프 하나 묶어줬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예, 예, 스카프 예. 하나 묶는 저런 어떤 센스가 아 누가 저거를 네. 스카프를 저렇게 리본으로 딱 네. 저렇게 느슨하게 봤어요. 아 예. 정말. 근데 우리 차지현 씨는 주로 이제 호영 씨하고 달리 네. 옷이 다 블랙이다 뭐 이런 거의 쪽인 거. 예. 무채색 톤. 그렇죠. 너무나 너무 어울리죠. 키도 크시고 아, 맞아. 또 머릿결도 좋으시고 피부도 좋으시니까. 아이, 피부는 예. 뭐 두 분 앞에서 아이고 제가. 그런가? 감히 그래. 감히. 피부는 또 우리가 그래, 또 하자. 감히. 아 근데 너무 좋으신데 또 이러시니까 그냥 우리가 받고 그렇지. 오늘 또 게스트.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 구지은 씨가. 차지은 씨 뮤지컬 보고 팬 됐어요. 오늘 최파타에 나오신다고 해서 고릴라 깔고 처음으로 보라 켰어요. 하셨습니다. 구지은 씨
살살 섭섭하지만 그렇지. 이제 깔아. 이제서야 깔았다는 게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깔았다는 게 어디야. 그렇죠. 웰컴이죠. 웰컴입니다. 네. 자, 강민재 씨가 오늘 호영님 패션도 궁금했는데 차지현님 데뷔 첫 콘서트 소식은 더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이제 스케치도 해드렸고 우리 차지현 씨도 그 예전에 나오셨을 때 이제 콘서트 준비할 때 가을에 나오시겠다 했는데 네. 맞아요. 약속했어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1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와, 참 아까도 슬쩍 말씀하셨지만 이제 동료들이랑 네네. 같이 하는 거랑 네. 단독을 하는 건 너무 틀리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예, 거니까 예.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예, 거죠. 그렇지. 예, 예, 근데 거기에 또 우리 호영 씨 빠지지 않고 토요일 첫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블루스케어에서 제가 콘서트를 하는데 첫째 날 첫날 제가 예. 이제 한번 문을 열어드리러 나네, 갑니다. 난리 나네. 예. 정말 근데 사실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팬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 콘서트에서 팬들을 만나고 싶었던 뭐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좀 팬들이랑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SNS도 잘 못하고 예. 뭐 그래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을 꼭 담아서 제가 이벤트를 좀 몇 개 준비를 해가지고 예. 제가 춤도 추고 네, 좀 여러 가지 정말 기대가 된다. 아, 차지현이 저런 춤을 춘다고 할 춤도 정도로. 너무 잘 추시잖아요. 아니, 무대 위에서 어떤 그 동작의 그렇죠. 흐름이 너무 그렇죠.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차지현 씨 가 지금 콘서트에서 보여주려고 한 어떤 그런 그 댄스는 생각 못할 것이다. 그렇지. 반전이 하나. 그 반전에 어떤 무엇인가가 예. 이제 있는 이제 거지. 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우리 또 두 번째 게스트인 김혜준 씨와의 콜라보 무대도 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혜준이 예. 네. 최준 씨. 네, 예. 최준 씨. 예. 예. 커피 한잔 할까요? 아니 요즘은 게스트로 나오세요. 요즘은 네네. 또. 그 태양 씨로 막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차지현 콘서트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같이 제가 차드래곤으로 네. 콜라보를 할 예정이라. 네, 좀 재밌게. 드래곤으로 하는구나. 네, 다 준비해놨어요. 살짝 맛배기 보여주세요. 학교정이 쌩쌩쌩. 저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웨이팅하신다. 예.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호영 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예. 거기서 지지 않아야지. 아, 내가 예. 이기려고 들면 되나요? 거기서 슬쩍 깔아줘 가야지. 내가 이기려고 아니, 들면 되니? 해준이. 아이, 뭐 예. 그것도 이제 위아더 예. 월드니까. 예. 전 일단 가서 그냥 일단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예. 저 이제 끌어올려 노래도 한번 부를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예. 우린 또 토크를 좀 나눠야죠. 예, 그렇죠. 예, 예. 거기서 토크. 이제 이제 관객 여러분들과 팬분들과 이제 차지현 씨 그 가운데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징검다리 오작교 역할을 하면서, 하면서? 약간의 토크. 아, 너무 재밌겠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네. 예. 좋아요. 자, 이선경 씨가 무엇보다 공연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차배우님이 출연한 많은 공연의 넘버들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넘버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뮤지컬 예, 예. 넘버를 한 8-9곡 정도 부르고 그다음에 가요도 네. 새롭게 제 스타일로 편곡해서 뭐 아이유 씨의 러브 포엠이라든지 송창식 선생님의 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편곡해서 제 스타일로 예. 보여드리고 그 별빛이라는 자작곡 맞아요. 이것도 이번에 예.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작사 작곡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 나는 여자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맛배기 예 아, 살짝만 슬쩍 예. 그 몇 배 어디로 갈까 어디에 있을까 내가 숨 쉴 곳 저 별빛 따라서 뭐 요런 노래입니다. 라이브 같지가 않아. 눈을 감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웬일이야. 예, 이게 우리 차지현 씨가 그 호흡이랑 뭐랑. 제가 예. 항상 네. 어디 가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서 태어났으면? 여배우를 했으면 정말 우리 둘이 머리채 잡고 싸웠을 거라고 제가 그래요.
진짜. 아니 그럼 뭔가 아까 저는 이제 우리 차지현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우리 차지현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성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한을 갖고 있는 걸 표현을 잘하는 그런 대표 배우이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외모나 이런 것도 되게 이국적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외모나 또 이런 것도 엄청 또 이국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정말 그 동서양의 작품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은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우, 아우 진짜 아들인데 아들. 아우. 아니 너무 사랑해. 진짜로 너무 동경해요 사실. 아우. 이 김호영 씨를 너무 동경하는. 아니 근데 우리 차지현 씨 아드님도 이렇게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사랑해줘요. 정말 자고 있으면 옆에 와서 계속. 계속 뽀뽀해주면서 엄마 제일 사랑해 엄마 사랑해 계속 와서 아침 일어나서 쭉 잘 잤어 엄마 사랑해 아이고. 엄마 쪽쪽 계속 스킨십하고 근데 요 노래 제목을 아드님이 지어주셨다 제가 있을 맞아요 제가 아니,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네네 피아노를 띵동띵동 했던 거를 제가 들려줬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 이 노래를 들으면 별빛 이래서 제가 별빛으로 딱 제목을 짓고 세상에 그거에 맞춰 가사를 쓰고 했죠 그래서 아들과의 저 콜라보 곡이 아닌가 나중에 저작권도 좀 나누셔야겠죠 근데 이제 제목이니까 나중에 이제 작사 참여하면 참여하면 그때 좀 이렇게 되겠지 잘 키워보려고요 진짜 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단 이틀 열리는 차지현 씨 첫 번째 단독 콘서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우리 차지현 씨 All Day 듣고 바로 내 멋대로 넘버치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 노래도 콘서트에 들어가나요? 아, 말하지 말아요. 어떨지 모르는 일이니까. 아, 아이고 또. 말하지 마. 자, 네. 자, 일단 그냥 차지현 씨의 All Day 듣고 올게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당겼다 놨다. 아우, 네. 차지현 씨 All Day 듣고 올게요. 다 보여줄게 더 비. 차지현 씨 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5678님이 호이님 지현 씨 소속사 대표님인 줄 알았어요. 스포 칼 차단하셔서 콘서트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아우 저는 뭐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럼 아버지니까. 이런 거는 쓱 끌어줘야지. 내가 이래서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에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잘한다고 내가. 그럼요. 얘기하지 마. 지금보다 입 열지 마. 그렇지. 뭐 이런 거. 예. 뒷차는 내가 알아서 한다. 뭐런 거. 자, 김호영 차지현 씨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넘버 7. 자,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 우리 호이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3572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단념하게 되거나 우물쭈물 걱정만 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는데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두 주먹 불끈 쥐고 용기 내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차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눈 딱 감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 넘버 5 빠밤 그렇죠 어떤 일이든 용기가 없으면 못하죠 그치 뭐 우리 차지현 씨도 단독 콘서트를 시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 맞습니다 네 그쵸? 그렇죠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용기를 진짜 이번엔 낸 것 같아 그동안은 뭔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누가 와주실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객석이 많이 비진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못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그때가 찾아온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동료들이나 아니면 우리 스태프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자연스럽게 아 이제는 때가 됐으니 용기를 내서 도전해봐도 좋겠다라는 어떤 자연스럽게 한 대로 모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기하면 또 우리 호이 씨가 네. 뭐 새로운 거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도전을 많이 했었죠 예. 그동안에. 그럴 때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부분에는 그 못 모르고 했을 때가 더 용기가 많은 것 같아. 그렇지. 모르고 했을 때. 모르고 했을 때가. 근데 이제 그게
용기를 내서 이제 뭔가를 이제 그때는 사실 용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치, 그치.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거야. 그렇지. 그냥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비슷한 결의 뭔가를 또 한 번 하려고 할 때는 그때부터 정말 용기가 필요해. 그치. 겁이 나니까. 겁이 나거든. 걱정이 앞서니까. 맞아요. 이미 알고 있어. 아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사실 생각 말고 그냥 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거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맞아. 그냥 맞아요. 저지르는. 네. 맞아. 우리 호이는 요즘 도전해 보고 싶거나 뭐 해보고 싶은 일 있어요? 저요.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슬쩍 얘기나고 했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정말 제가 뭔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하고 싶. 아 정말?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이런 방향으로 내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서 이렇게 뭔가 좀 인재 양성을 해주고 싶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옛날부터 있었어가지고 뭔가 제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나이를 좀 더 먹은 후에 경험이 쌓이면 한번 이제 그런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좀 해봐야겠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어울려, 너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네, 너무 야무지게 모르지 또 너무 휘젓고 다니다가 또 예. 뭐가 되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뭐가 되든 업계의 그 칠투와 중요한 건 이슈는 될 거야. 이슈는 될 거야. 자 그렇다면 3577님이 보내준 눅 딱 감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 넘버 5 스파밤 5위입니다.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So 오이. 아, 뜨겁네요. 핫이에요. 오이. 원더걸스. 소 핫. 힙하고 센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 사회적 위치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무나 시도 못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썹 스크래치나 투블럭과 삭발도 해보고 싶고요. 아니면 장발로 길러서 투톤 염색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내 멋에 사는 인생이 더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용기 필요하죠. 그럼요. 용기 필요하죠. 일단 원더걸스의 So Hot. So hot. So hot. 듣고 오겠습니다. 자, 내가 살면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화저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김호영 차지현 씨와 내 멋대로 넘버 7 아니고 오늘은 내 멋대로 넘버 5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687님이 호이는 스타일링 변화에 거침이 없어 보이고 차지현 배우님은 어떠세요? 눈썹 스크래치와 투톤 염색 가능하신가요?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저 반삭도 해보고 싶고. 아. 근데 왜 안 하세요? 일단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은 그치 엄두가 안 나는데 네, 엄두가 그런 역할이 들어오면 내 얘기야. 그 얘기야. 사실 차지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이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만 평상시에는 실생활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막 굉장히 잔인한 느와르에서 굉장히 잔인한 역할로 해서 막 반삭에다가 진짜 막 총기 뭐 이런 아니 근데 우리가 무대에서도 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평소에 할 때는 참 아, 별거 아닌 일인데 네네. 진짜 용기가 필요해. 그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잘하는 게 머리카락인데 긴 머리 하시는 분은 단발 자르기가 너무 힘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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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 맨날 커트하고 이러신 분은 그 머리 긴 것도 못 빠져. 맞아요. 답답해서. 어깨만 닿아도 내가 이상한 것 같고. 가만 있어봐. 차지현 씨가
머리를 자른 적 짧은 적 있나요? 짧은 적이 거의, 거의 없는데 드리는 말씀이에요. 블랙의 신부 했을 때 요 정도 선이 거의 그렸고 단발도 해본 적이 없죠? 없어요. 없죠? 그래. 아 그러네. 근데 이제 그게 마음속 저쪽에는 나는 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려. 단발이면 뭔가 어색해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커트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커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커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커트머리. 진짜 좀 이렇게 예쁜 커트머리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활 속의 작은 일도 그렇지. 그야말로 용기가 필요해. 맞아. 여자들이 립스틱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데요. 맨날 핑크만 바르는 사람이 빨간색 바르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긴 이게 뭔가 누디한 색깔을 바르다가 갑자기 컬러풀하게 바꾸라고 그러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친구들이 다 예쁘다 그래도 정작 주변을 한번 지우고 나간다. 지우고 나가. 또 빨간색만 바른 사람은 뭔가 누디한 색 바르면 아프고 창백해 보이고 가운데라도 살짝 찍는다. 나 지금 두 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살짝 한번 발랐어요. 그러니까 힘없어 보일 것 같아. 자, 357돌님이 보내준 눈 딱 감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 넘버 5 빠밤 4위입니다.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사랑 못해 3위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입니다. 공포감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아보고 싶네요.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드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는 겁쟁인데요. 언젠가 한 번쯤 짜릿한 경험을 해보는 게 꿈이 됐습니다. 겁쟁이 탈출 할 수 있겠죠? 이분은 뭐 할 수 있겠네요. 꿈이라면 나는 생각도 없어. 나는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패러글라이딩 생각도 없어. 아 진짜요? 네, 전 놀이기구 못 타요. 이분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죠. 차지현 씨 놀이기구 못 타요? 저 놀이기구 못 타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는 못 타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왜 너무 그러니까 나도 왜 그걸? 왜? 아니 나도 못 타. 그래? 나도 못 타. 난 롤러코스터는 타. 아 정말? 그건 타는데 번지점프는 못 탈 것 같아. 나는 근데 이런 그런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거는 못 타는데 저는 근데 번지는 또 할 수 있어. 패러글라이드 이런 거는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또 해보고 싶어. 그런 건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그렇죠. 무서워요. 진짜. 나는 그래서 가끔 왜 그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해.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옆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막 계속 10분 20분 그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힘들지. 그럼 막 주변에서 다 그러면 뛰어내리더라고. 분위기가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끝으로 계속 가는 거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촬영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촬영도 못 하겠지만 못해. 근데 이분은 꿈이 있다. 그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분들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번지점프 했을 때 너무 기분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또 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또 뭐 하지 마 이런. 우리는 너무 뒷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용기가 없어지고 맞아. 꿈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 이 은혜 씨가 수영을 잘못해서 양팔에 암튜브 끼고 물놀이를 하는데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 하면서 바닷속을 제대로 구경하고 푸네요. 아니면 서핑하면서 파도를 몸으로 느끼고 파요. 그렇지. 그렇죠. 아직 수영도 잘 못하지만 꿈은 근데 이런 거 하면 또 자연스럽게 그렇지.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임지영 씨가 전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짝사랑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눈을 마주치면 짝사랑이 아니겠죠. 그렇지. 너무 설레이고 어머. 막 너무 떨리고. 우리 차지현 씨도 이렇게 짝사랑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해봤겠지. 저도 결혼 전에는 짝사랑도 해보고. 아니 뭐 그래도 결국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 했어요. 그래서 하지. 네, 용기 내서 정말 했어요. 해봤는데 성공을 하긴 또 해가지고. 그분이 남편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무슨 얘기야? 아니야.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주 옛날에 학창 시절. 그렇구나. 네. 자, 김기아 씨가 저는 애교 부리는 걸 낯간지러워서 진짜 못하겠어요.
어 밑에. 어 눈 딱 감고 혀 짧은 소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셨네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애교를 부린다 생각하면 애교가 안 나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치. 강아지나 뭐 이렇게 할 때 밥 먹었죠. 어, 피곤해. 어, 피곤해. 어, 이럴 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리고 또 김귀아 님께서 굳이 연습을 안 해보셔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상대방들이 김귀아 씨의 애교를 듣고 싶어하는지도 우리 모를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게 자기가 좋으면 나와. 그렇지. 이게 억지로 짜내서 하는 건 애교가 아니므로. 그러면 그건 그렇지. 어색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 보통 그 여자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눈물 닦지 않고 이렇게 닦고 이러면 아 손을 이제 아 손등을 보이게 닦는구나. 어. 그러니까 손 바닥이 보이게 손바닥. 이렇게. 그거 어른들도 그러더라. 아우 그러고 못해. 어머 이런 거 하면 어머. 예. 이거는 이제 막 사랑에 빠져 있거나 막 이럴 때 어머. 그냥 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차지은 씨가 의외로 애교가 좀 있는 스타일이죠. 저요? 아 그래요? 네. 저 애정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네, 저 아들한테나 아니면 아예 아들한테는 너 뭐. 그리고 남편이랑 처음에 데이트했을 때 어. 예, 뭔가 여, 뭐 자기야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잘하죠. 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안 보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수영 예, 선수처럼 예. 보이는데 수영을 못 하고. 배구 선수처럼 보이지만 배구를 잘 못하죠. 잘 못하고 예. 되게 셀 것 같이 보이지만 어, 그렇지 않은 애교 있는 어. 반전 매력 있겠구나. 네, 좀 반전 투성이에요. 되게 예, 예, 예. 담배를 많이 필 것 같은 목소리인데 예. 전혀 그렇지 전혀 않아요. 그렇지 예. 않고 무슨 투성이. 그래서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셨겠네. 의외로. 처음 예. 예. 근데 요즘엔 바뀌어서 예. 남편이 훨씬 더 많이 스킨십 해주고 남편이 어, 네 정말 남편이 훨씬 더 애교를 많이 해주죠. 행복하신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또 남편분이 예. 연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네. 자, 3572님이 보내준 눈 딱 감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 넘버 5 빠밤 3위입니다. 네. 스윙 스윙 마 베이비 빙빙빙 나 돌아봐 오 싱싱 싱그러운 그대 향기가 내 몸에 배게 3위 박진영 스윙 베이비. 바프찍기, 축구하기 등 몸으로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그중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댄스입니다.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 춤출 때 삐걱거리는 소리 나는 사람 저예요. 신입사원 장기자랑 때 로봇이냐는 소리도 들었는데 언젠간 한 번쯤 댄싱 머신이 돼서 춤바람 제대로 한번 나고 싶네요. 어 이건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어 진짜요? 예, 그러니까 춤을 잘 추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어, 맞아.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아 진짜 한번 배우고 싶다. 진짜. 아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왜 그런 이제 발레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전문적으로 춤을 너무 잘 추시는 분들 보면 저도 항상 그런 이제 인별그램 SNS에서 정말 맨날 제가 팔로우하고 동경하고 예, 이러거든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우리 차준 씨도 뭐 춤 잘 추시잖아요. 춤은 좀 살짝 그루브를 타는 정도. 어, 있지. 약간 있죠. 그루브를 타는 정도. 그루브를 타는 것도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 예. 그렇죠. 그것도 살짝 좀. 우리 차준 씨는 뭐 그러면 뭐 따로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뭐. 저 요즘 격투기 배우고 싶어요. 오. 오. 진짜로. 예, 예. 격투기 배우고 싶어요. 천하무적이다. 진짜 예. 힘이 아, 근데, 파워가 좋을 것 같아. 어, 잘 예. 금방 예. 배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곧 콘서트가 끝나면 곧 배워볼 예정입니다. 바로.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액션물을 하나 찍으면. 그렇죠. 원래 찍었잖아요. 거기서 많이 못했어. 액션을 많이 못하고 어. 대장에 이렇게 좀 앉아 있는 스타일. 그렇지, 그렇지. 어. 직접 제가 이렇게 삭삭삭 움직여보고 액션을 진짜 현장을 나가지 않았어요. 어, 그렇지. 어, 사무실 지키고 있었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전화만 왔어. 보고 받고 예, 예, 예.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영은 씨가 눈 딱 감고 복권 천만 원어치 긁어서 어. 한 주를 짜릿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보고 싶어요. 복권 1등 내게 오라. 아, 이건 안 돼. 아유, 천만 원어치 그래, 긁어. 그래, 뭐하러 천만 원어치 네. 긁어. 차라리 아니 그냥 하고 싶대. 아 그래 그 마음도 뭔지 알겠는데. 알겠는데. 차라리 그냥 천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긁고 싶으시대 이분이. 그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돈을 한번. 어, 어 그렇지. 너무 느낌인지. 예. 뭔가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장 한 장 사는 거보다 천만 원 한 방에 하겠다 이거야. 근데 천만 원치 긁어서 500원 나와. 아 어떻게 돼? 아유. 예. 이영훈 씨 눈 딱 감지 마세요. 네. 내가 얘기했지. 예. 우리는 너무 예. 뒷일을 생각한다니까. 아니 안타까워서 안돼안 돼. 안 돼. 아, 진짜로. 어
차라리 천만 원으로 뭐 크루즈를 간다든지 뭐 가족들이 아니 하고 싶대. 그래. 하여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건 용기 내면 안 돼. 네. 정양현 씨가 예. 저는 눈 딱 감고 자연인이 돼보고 싶어요. 아. 산 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정원 꾸미고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며 살고 싶어요. 이러면 진짜 건강해지시죠. 그렇죠. 산 속에서 집을 짓고 맨날 정원을 가꾸는데 맨날 일해야 되고 얼마나 또 꿀맛이겠어. 그렇지. 거기다가 막 채소 같은 거 먹고. 그럼. 근데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심할 때는 이제 다시 도시인이 되는 거지. 내려와야지. 근데 뭐 한 번쯤 이렇게 살고 싶다는 꿈들은 좀 있잖아요. 근데 다들 용기를 못 내지. 애들 학교. 그럼. 뭐 거기다가 뭐 밤에 얼마나 무서워. 이러다가 그렇지. 이제. 그래. 그럼. 맞아. 그러니까 다 뒷일이야. 예, 뒷일이야. 맞아. 다 이런 꿈은 꾸고 있어도. 장영철 씨가 저는 눈 딱 감고 아내가 시키는 일에 하기 싫은데 왜? 이런 반항해보고 싶어요. 아내의 기에 눌리고 카리스마 때문에 무슨 말이든 거역을 못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해요. 차지현 씨 남편 이름이 장영철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잘 듣습니다. 예. 반대로. 아니, 반대로. 저는 아니, 말을 잘 들어요. 뭐. 음식물 뭐 그런 거 뭐 쓰레기 버리는 거 다 누가 해요? 전부 다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말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아까 뭘 하세요 그럼 집에서? 저요? 예. 전 정리, 청소, 살림 다 하죠 저도. 아 그래요? 네. 정리를 되게 잘해요. 어. 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분장실도 그렇죠. 뭐 그런 아, 그래. 거. 예. 어, 분장실도 그래. 딱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 앞에 닦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통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뭘 했냐면 가구 위치 위치를 바꿨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다 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본인이 다 주더라고. 네. 그러면 장영철 씨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야 해? 하기 싫은데 왜 이런 말을? 예. 글쎄, 우리 같으면 또 이제 이럴 때는 뒷일을 생각해야지. 이럴 때야말로. 이럴 때야말로. 자, 3572님이 보내주신 눈 딱 감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 넘버 5 빠밤 2위입니다. 그리 멀기에서 불푼 나는 지금 맨발에 청춘 우하 우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야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2위 벅의 맨발의 청춘. 세 분은 일하기 싫은 날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나한테만 일 시키고 직장 상사가 잔소리하고 후배가 말 안 들을 때 과감히 사직서 내면서 저 내일 안 나옵니다 하고 사무실 나가보는 게 꿈이에요. 아마 지금 최파타 듣고 있는 직장인분들 저 같은 상상 한 번쯤 다들 해보셨죠? 자, 저 내일부터 바이 뭐 이런 말 뭐하러 그냥 사직서만 그렇지, 딱 그냥 내고 그냥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아유, 그래요. 얼마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에이. 뭐 아, 나는 뭐 출근하는 게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하지 맞아.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아, 저 인간을 내가 돈 때문에 보다니 그렇지.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하다니 이런 그렇죠.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굴뚝 같아도 막 집에 토끼 같은 아이들 기다리고 있고 자라나고 있는 뭐 이런 현실을 그리고 그런 생각하면. 애가 없어도 당장 내가 내 구두값 내야 되고 그럼, 철칙값 내야 그럼.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해야지. 어떻게 해.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 같은 거 연극 공연할 때 그럼요. 너무 좋아서들 하는 거지만 맞아요. 거기서도 사람이 그렇죠. 부딪히니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어. 그럴 때 어떻게 네. 그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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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썼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해야지. 맞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해야지. 광고 듣겠습니다. 자, 3572님이 보내준 눈 딱 감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 넘버 5 빠밤 1위입니다. 떠나요, 푸른 바다로 이 도시를 탈출해봐요 모두 잊어요 지난 일들은 붉은 태양 아래 벗어던지고 지든 일상에서 벗어나 모두 젊은 태양 아래 춤을 춥시다. 1위 클론 도시 탈출. 쿨하게 사직서 내고 유럽에서 한 달 살아보고 싶어요.
통으로 한 달을 시간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여행하는 게 제일 간절한 소망이에요. 경치 좋고 한적한 유럽의 감성에 취해 살면 하루하루가 살맛 나겠죠? 낭만이 샘솟는 유럽에서 사랑도 꽃피우면 더 행복할 것 같네요. 이런 아우 이거는 진짜 많지. 다 많죠. 많지. 그럼. 근데 세상은 그 세월이 너무 빠르고 네. 우리는 네. 무한한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해보세요. 네. 맞아 맞아. 아 최지원 씨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네. 우리 호이도 첫날 게스트로 나오시고 맞습니다. 둘째 날엔 김혜준 씨도 게스트로 아니, 나오시고 첫째 날 저랑 같이 아 같이 가요? 같이, 어, 같이. 네.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차지연 씨가 17년 만에 네, 네, 처음으로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토요일 일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예. 거기서 아시죠? 한남동에 있는 네, 네. 네, 파란 네. 파란 거 들어간 거 있어요. 파란 네모? 네. 네모 극장. 자, 우리 차지현 씨 오늘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 예. 또 두 분 덕분에도 더 제가 신이 나고 에너지를 또 받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에너지 가득한 하루 되시고 비가 오지만 네, 에너지 가득하고 또 산뜻한 하루 되시고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작품으로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콘서트 콘서트. 아, 콘서트. 오시다. 저 콘서트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해요. 이번 주.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차지현 씨가 복면가왕에서 부른 가리워진 길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끌어올려. 에러 에러 에러